캐스케이든 고봉이 시내를 굽어보고 로키 산맥의 우람한 전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밴프. 밴프 국립공원의 중심 도시인 이곳엔 3,500명이 살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국립공원이 되었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시내 곳곳엔 로키의 상징인 갈색 곰이 이곳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으로 서 있다. 산과 마을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는 야생곰. 무서울 것도 같지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사람이 직접 손을 넣어야 열리는 로키의 쓰레기통은 야생동물이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을 먹을 문제에 대비해 만들어졌는데 그들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